자, 오늘도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 이거야말로 영원 무궁토록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91편을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단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느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잔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의 황폐 깨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즉 거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저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미니라.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물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휴거가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매일같이 언제 휴거가 되나, 언제 휴거가 되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그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분 거를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을 상속받는 거야. 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 하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이 인자라고 그러네, 인자. 하나님이 인자가 되셨다고, 사람의 아들이 된 거야. 인자가 뭐예요? Son of man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아직까지. 영원한 겁니다, 이 못자국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줬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다 가진 거를 우리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게 뭐예요? Joint heir라는 거는 예수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금융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부부지간에 Joint account라고 그러죠. Joint account.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Joint account 안 해. 각자 해, 각자. 언제든지 ready. 그래서 각자 하는 거라니까. Joint account라는 거는 왜 각자 account를 하죠? 타치 못하게. 부부지간에도 타치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Joint account는 뭐예요? 아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조인트가 됐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 지금 휴고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 그분하고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게 뭔지, 어? 뭔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많잖아요. 많은데, 조인트 어카운트인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조인트 어카운트를 많이 가지실 것 같아. 이 신부가 이 땅에서 권한받은 만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상속자라는 것을 권한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에베소 1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불러가지고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구원하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지금 성령께서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자라는 거는 바로 이걸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쫓아갔죠. 그 당시에 뭐 배는 아버지 배고 그물도 아버지 거지만은 그래도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따라갔다고요. 나를 따라오라나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따라갔어요. 그 제자들이 무식해 보이대요. 주님은 그 속을 알았거든요. 따라오라면 따라갈 사람은 알았죠. 주님은 그래서 아무나 부르질 않아요. 아무나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올 것으로 부르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는 내가 불러서 구원하면 네가 나 외에 죽을 것이다.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6천년 전에 마귀의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결국 자기 손아귀에 넣었잖아요. 죄를 가져와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 순간에 아담과 이브에게 준 땅을 통째로 빼앗겼죠. 빼앗긴 거예요. 5대양 6대자를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이 빼앗긴 하늘과 땅을 다시 찾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늘은 어떻게 빼앗겼죠? 루시퍼가 하늘에서 범죄했잖아요. 그 천사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3분의 1 천사 다 넘어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받았던 첫사람이 받았던 그 세 가지 시험,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이 세 가지 시험을 친히 받으시고 다 이기셨죠. 공의 하나님이죠. 그래가지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철저히 흘리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마귀를 이겼죠. 사망을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라면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받는 것이다. 받고 있다 이거죠. 그게 마귀를 이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 죽으시고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도만하시고 장사 되셨고 내가 장사 받을 것 장사 될 것까지도 주님이 친히 무덤까지 가셨고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이야, 이 성령을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상속자 아니에요. 아들이면 자녀이면 상속자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뭐 어떤 부잣집에서 말이죠. 아들로 태어나면 어때요? 독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 아버지께 자기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이 모든 이 원리도 가족적인 원리도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사탄에게 빼앗겼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예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요. 네? 만질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못하지만. 그러니 이게 우리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되셨다. 못자국까지 가지고 있다.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에? 제가 전도사 때 세신자의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주님 때문에, 주님은 우리 때문에 손에 못자국까지 아직도 가지고 있다. 못자국을 보아서 알 수 있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바짝 두드리 나와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 전도사님. 아, 그거 뭐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막 그래. 하나님인데 없앨 수 있지 않냐고. 알고 보니까 몰몬 신자야, 그분이. 몰몬교 오래 다니다가 그렇게 된 신자야. 그 사람이 CPA였어, CPA. 아, 되게 따지더라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인자의 표적에 나타난다. 주님 때 하늘의 인자의 표적에 나타난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셨을 때 못자국하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줬잖아요, 도마에게. 근데 뭐라 그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왕국, 하늘과 땅에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사탄이 다 버려놓은 거를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려고 그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첫째 땅을 받은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왕국에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왕국이 나와요. 이걸 신학자들이 왕국을 나라로 바꿔놨잖아. 하나님의 킹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이미. 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마귀가 대환란 때 미카엘과 전쟁하다 쫓겨나죠. 이 지상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마지막 날들의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 마지막 날들의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만물 하늘과 땅을 창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잠언 8장에도 나와요. 잠언 8장에도 나온다고. 그게 아들의 상속자인데 마귀가 그거를 뺏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면은 내가 찾아가겠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비유로도 얘기했잖아요.
아, 저 예수란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만물을 차지하겠구나. 그 죽였는데 살아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회개하면 천국은 차지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어떤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어가지고 뭐 울타리도 만들고 집자는 틀도 파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떠나는데 열매 맺을 때가 오니까 다시 찾으러 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니까 죽이고 때리고 또 보내니까 또 죽이고 선지자들 보냈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 아들을 보내면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러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인 걸 알았어요. 알면서 죽인 거예요. 알면서. 그들의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았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아 포도원 주인이 오게 되면은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제자들이 뭐라 했죠?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너에게서 빼앗아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게 유업의 포증이 된다고 그랬죠. 유업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의 포증이 되는 거죠. 이 성령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수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의 씨가 그리스도죠.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율법은 아니죠. 율법을 지킨다고 뭐 생명이 들어오나요? 율법을 사람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못 지키면 죽게 돼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아직까지도. 지키지도 못해,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또 이스라엘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보면 그 오서독스 주들이 조그만 성경책, 그게 뭔가 하면 토라죠, 토라. 요만한 걸 가지고 화장실 가면서도요. 이러면서 걸어간다고. 이거 읽어지겠어요, 이거? 어? 폰만 잡는 거야, 이거. 어? 이것만 하면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고 군대도 안 가도 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도 가야 된다고 말이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약속은 성령의 약속이다. 이 성령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에게 대례하려는 것이다. 참, 성령이 내주한 사람, 물론 휴고가 되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니 그 상속이 하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그분 건데 성령 있는 사람은 그분께 우리 거 합니다.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귀인이 왕복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 와서 한 문화씩 주고 갔다 와가지고 물은 너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아큐파이 했느냐? 원 파운드 문화 가지고 아 나는 열 문화 10 파운드를 벌었나? 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할지 너는 열 10 CD를
텐 시대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뭐죠?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뭐죠? 다스리는 권세예요. 왕이 되는 거라니까. 야, 그러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죠. 야, 너희는 말이야,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받은 유업이 얼마나 그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 것인지 네가 좀 알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조그만 거 가지고 돈 따라가지 말고, 어? 정욕 따라가지 말고, 자랑 따라가지 말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요즘 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배우지를 않으니까, 그 기치에, 계시의 영도, 어? 그 다음에 지혜의 영도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탄의 종들이 딱 교회를 다 차지해가지고요, 그런 거 안 가르쳐줘. 아니, 그런 거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어? 돈 많이 안 벌어올까봐?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래서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 3장 13절로 1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했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네 안에서 아브라함 복은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 이게 물론 성경을 통해 생명을 받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에 되는 이 복이에요, 이 복. 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우리 이방인들 안에서 우리가 어? 기가 막힌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성령 받는다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사도바울 그러죠. 너희가 고난받은 것은 영광도 받게 하렴이라 그랬잖아요. 여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항상 얘기한 게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멸관을 받겠습니까? 제가 거듭난 다음에 주님한테 그랬어요. 아, 주님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제일 귀한 일이 지옥 가는 영혼들을 전도해가지고 구하는 거, 이게 최고 복이네요. 이거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네요. 그랬더니 너 이제 깨달았느냐? 그럼 이제 나 따라오라. 따라오려면 너 회사 관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아브라함은 떠날 때 사라한테 얘기도 안 했대더라 그러더라고. 내 속에서 그런 거야. 난 그 들은, 나를 들은 거야. 내가 그걸 들은 거야. 그래서 그냥 따라가겠다 그랬지. 그리고 제가 한국 가가지고 사표를 냈더니 우리 회장님이 눈이 둥그려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인생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우주관도 바뀌었습니다. 회장님도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섯 장의 편지를 써가지고요. 그때 내가 저 컴퓨터에 그 워드 프로세서도 모를 때야. 여섯 장을 탁 써가지고 제일 먼저 쓴 게 뭔가 하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다. 이 말씀을 딱 시작해가지고요. 전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더니 그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사가 망하더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계약을 해도 사인하면 그건 더 이상 빼거나 덧붙이지 못하죠. 그게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씨들이 아니에요. 씨 하나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씨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물론 택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는 약속의 씨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이삭의 혈통으로 된 거죠. 참 성경을 보면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 오묘하죠. 아까도 읽었지만은 로마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받게 될 위협에 대해서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약함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노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면 내 육신에 보는 것들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이런 방법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만물을 차지하느냐. 그의 기뻐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신비로운 거죠.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 자신 안에 있는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죠? 교회 안에. 우리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의도들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침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WCC 들어가가지고 뭐 불교에도 그리스도다, 부처도 그리스도다, 공자도 그리스도다, 뭐 마음에 또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가 그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태어났다고 그랬죠. WCC라는 사람들처럼 어떤 아이가 목사님한테 WCC라는 목사님한테 왜 목사님은 WCC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도 믿어 그랬대잖아.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그래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엄청나요. 뭐. 새벽기도만 수만 명 모이는 교회야. 나 예수도 믿는다. 그 애한테 그게 나는 바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방송에 나가지고 그래. 내가 그 에큐메니칼 하는 그 모임에 갔었는데 참 보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은 서로가 너무 사랑하고 서로를 아주 그냥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꼴통들 같아가지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런지 참 내가 아주 그냥 망신을 당했다 그러더라고. 복음 방송에 나와서 그런 사람을 세우는 방송국이나 그 사람이나 마찬가지. 그 사람이 또 존경받아. 저 벨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예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업은 통치권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우리가 참으면 고난받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제가 이번에 그 다니엘서 49번인가? 거기 보면은 Sword of the Lord라는 선교기관의 목사님이 몇 가지, 일곱 가지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다고 내가 소개했죠.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받을 위협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인데 특별히 우리가 받을 위협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부부니까. 함께 사는 부부야, 부부. 근데 그 주님이 만물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말만 하면 다 우리가 주님 나 저기 저 목성 가서 좀 살아면 안 돼요? 아, 가. 가서 빛이 있으라 그래봐. 어? 그럼 빛이 있을 거야. 아이 거기서 땅 보고 말이야. 어? 너 채소도 내가 과일 쓴네. 새들도 만들고 말이야. 고래도 만들고 그래봐.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오직 소원이 있다면은 화성에 가고 싶은 거야. 그 사람도 내 인정해. 화성이라도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 소망도 좀 있어야지 사람이라면. 그 맨날 별 쳐다보고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 근데 사람들이 그럼 예수 믿냐고 그럴 때는 확실하게 대답 안 하더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을 통해서 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난 영원히 사는 건 원치 않는다고. 100살까지 살면서 그냥 치매나 안 걸리고 살면 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죠. 예. 뭐 요즘에 인공지능이 나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안다고 그랬다고 벌써. 근데 사람들이 물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AI가 그걸 얘기해 주면은 아이고 뭐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아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데 AI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말이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다 인을 받지 않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다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24장으로 된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었고 취하시면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지구에서 통치하리이다. 근데 이거 이 말씀을 어떻게 바꾸는 줄 아세요? 사탄이 그 종들을 통하여 왕들과 제사장을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다 그랬어. 야, 그러니 이 나쁜 놈들이지. 놈들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겁니다. 또 내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제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 이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인터넷 성도들 중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여호와 증인 분이 있다면 여기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참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공부 못하게 해요? 칼빈 선생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장로교들은 요한계시록을 강의 못합니다. 물론 중국가도 못하게 하고 중국은 창세기도 못하게 하고 그들의 정체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바른 말씀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다시 또 들으시고 들으셔서 진정으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휴거되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면중을 받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복된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유업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뭔가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